네, 저는 지금 인천에 있는 MVP 피닉스의 숙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. 흰 선수를 만나서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흰 선수 반갑습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나무와 하나가 되어 나무 정령 수호자를 보여주고 계신데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신지요? 아, 저기 흰이야? 난 공원의 아저씨인 줄 알았지. 흰 선수, 여기 앉아 계신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남다른 이성관을 갖고 있다는 제보를 들었어요. 무슨 뜻이지? 소위 말해서 이제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, 수도승이다, 신부님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.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? 저도 여자한테 관심이 있는데 여자가 저를 안 좋아해 주네요. 네. 여자도 없지만 팬도 없으시죠? 어떻게... 저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, 여자도 없고 팬도 없어서 이제 좀 집착에 특화된 나무정령 수호자를 즐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저는 서포터를 할 때 좀 조용하게 알게 모르게 팀원한테 도움 주는 걸 잘하는 것 같아서 네, 잘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팬들도 알게 모르게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흰 선수를. 사실 제가 팬이 많지 않은 이유는 레이센 탓인 것 같아요. 왜요? 너무 잘하고 내가 이제 멋진 장면 연출하는 거는 걔가 잘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묻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. 좀 억울하시군요. 억울한 건 있어요. 왜냐하면은 네. 저희 팀원들은 늘 저를 칭찬하거든요. 네. 근데 그거를 이제 시청자들이나 팬들이 알아봐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늘 서운하죠. 레이센만큼 좋은 네. 호응을 얻지 못할 때 네. 네, 그럴 때는 저도 뭔가 해내야지, 한번 사건을 터뜨려야지 하고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. 수원에서 스카이 선수를 만나 뵙고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한 달변가였어요. 말을 엄청 잘하셨는데 네. 오늘 이렇게 방송을 같이 두 분이서 나가면은 팬이 어느 정도 쌓일 텐데 그분보다는 팬이 많이 쌓일 거라고 확신을 하실까요? 에이, 그래도 좀 어떻게 스카이한테 스카이가 보고 있을 건데 제가 네. 이렇게 너무 대놓고 말하면은 네. 그래도 제가 이기죠. 아, 그렇죠. 네. 네. 포커페이스가 확실히 좀 인기도 많아지고 성적도 좋아서 저희한테 부담을 줬었는데 그래도 플레이어 개개인을 따져보면은 저희 팀은 거의 슈퍼스타만 4명이기 때문에 네. 저는 슈퍼스타가 아니고요. 인기 대결에서는 저희가 압승일 것 같네요. 네. 네. 당당하시네요. 인기가 많아지고 팬이 많아지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어떤 거세요? 팬레터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그래요? 이 방송이 이제 나가고 팬들도 점점 많아지고 정말 팬에 치여서 살 때 네. 그런 질투감과 행복감을 느끼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. 네, 저는 5번이니까요. 네. 네, 지금까지 두 분을 만나서 인터뷰해보았습니다.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. 여러분들이 모두 좋아하는 선수들은 다 같이 좋아하는 거잖아요.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골고루 나누어질 때 이 도타판은 흥할 수 있는 것이고 점점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팬레터,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. 저는 받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김세령이었습니다.